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대하다란 영어 단어 oppose, object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의미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원을 한번 분석해 보시죠. OB죠. 그리고 ject, object입니다. OB는 기본적으로 in the way. 여기서 in the way는 가는 길에 있다. 이 말은 방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ject라는 단어는 던지다란 어원을 갖거든요. 그래서 object 하면 가는 길에 와서 던진다. 즉 뭐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oppose는요. OP 그리고 POSE, pose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는데요. OP라는 것은 against, 반대하다, 적극적 반대죠. 그리고 pose는 자리다, 위치다 라는 뜻을 가져서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이 oppose의 어원상의 뜻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이 두 단어의 구체적 뜻을 알아보죠. 처음에 보시면요. Doctors object to high cancer drug prices.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높은 암 치료약 값에 대해서 반대한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e residents objected to the plan. Resident는 주민을 얘기하죠. 주민들은 이 계획에 objected to, 반대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object는 어떤 반대입니까?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찬성을 하지 않는 반대를 얘기하죠. 즉, 그 입장에 100%, 180도 반대 입장을 서는 건 아니고요. 찬성하지 않는다의 반대가 object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oppose는 뭐냐? Most Koreans oppose the death penalty. 일단 사형이라는 단어가 the death penalty인데요. penalty는 벌이죠. 그런데 사형이 가장 궁극적 벌이기 때문에 덜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oppose 한다는 뜻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극구, 극렬히 180도 반대 입장에 선다는 얘기죠. Thank you for opposing the bill 했는데요. bill이라는 것은 법이 되기 전 상태인 법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대해 주어서 고맙다. 이 말은 그냥 대충 반대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oppose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적극적인 반대, 즉 정반대입니다. 입장이 완전 상반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해하다, 저항하다,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도 때론 취한다. 이런 뜻이 oppose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반대한다인 object 그리고 oppose의 의미 차이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공하다란 뜻을 갖는 offer, provide 이것이 영어적으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